It must have been him. Just a glimpse of a face in the crowd. That's all it takes. My heart is racing. I stand in a trance as I stare at the back of the bus. No wind, there's no. 자, 이번 세션에서 T7 프로모터에 대한 발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 전 세션에서 봤던 요 렉 프로모터와 또는 그것의 이제 하이브리드 격인 텍 프로모터와는 다르게 이들은 박디르 페이지 T7 유전자 페이지의 프로모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숙주세포에 있는 대장균에 있는 이콜라이 RNA 중합효소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뭐 박테리오페이지 스페시픽한 그런 프로모터가 원래 이제 박테리오페이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자기의 그 프로모 중합효소 유전자는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사실은 갖고 있는 그런 숙주세포에서만 이제 가능한 것이고 매우 강력한 프로모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요 유전자, 요 T7 RNA 중합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이 숙주세포의 크로모섬에 이렇게 들어있어야만 되겠죠. 그것을 특별하게 삽입된 특별한 숙주세포를 사용하는데 해야 되는 점이 매우 특이한 점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실제로 분자 생물학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험실에서 활용을 하는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요런 특별한 그 세포주, 그러니까 이콜라이 대장균 세포 중에서 특히 BL21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JM109 있는데 특별하게 요 DE3라고 하는 요 표기들 요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DE3라고 예 표기되어 있는 요 세포 주기들은 뭐냐면 요 염색체 바로 그 T7 RNA 중합효소가 지금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특별한, 그래서 아무 똑같은 BL21이라고 하는 특별 세포주, 대장균 세포주를 사용하더라도 요것이 없는 그냥 단순한 BL21을 사용했다면은 요 어떠한 유전자라도 T7 유전자 프로모터 선상에 이렇게 구동되는 그런 유전자는 아무 발현이 되지 못하는 그런 헛수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T7 RNA 중합효소 유전자 이 그 염색체에 삽입이 된 그 유전자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발현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그것은 원래 이 중합효소 유전자 자체는 보통 렉 프로모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 T7 RNA 중합효소가 만들어지면 사실 세포 자체, 숙주세포 자체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아무 때나 이렇게 리키하게 발현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IPTG 같은 것에 의해서 유도 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모식도인데 그러니까 요 이콜라이 지놈, 대장균의 지놈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가 되는 것이죠. 요게 요것은 이제 클로닝하는 플라스미드 벡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포 안에 있을 때 요거를 이 어떤 염색체 일부분에 어떤 특별한 부분에 여기 요 부위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그 DE3라고 하는 요 표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T7 요 그 중합효소 T7 진1이라고 하는 요 여기서 중합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좀 그 중합효소 유전자는 렉 프로모터에 의해서 구동시키니까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IPTG에 의해서 IPTG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T7 RNA 폴리머레이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럴 때 이것을 사실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엄청나게 이 부담을 준다고 했잖아요. 요 RNA 중합효소가 바로 요 특별한 T7 프로모터 아래에 있는 요 유전자가 요
벡터 안에 들어있는 요것을 이제 전사를 시키게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이제 구동을 시켜야 될까 할 때, 여기다 특별한 이제 T7 라이소사임 유전자 플라즈미드, 요걸 P라이스 S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숙주세포를 또 사용하면, 이 바로 아까 그 조금이라도 T7 RNA 폴리머리즈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더 리키하게 구동되는 것을 훨씬 더 조이스, 타이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그게 여기 있잖아요. 요 플라즈미드가 무슨 P라이스 S라고 해야죠. 그게지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특별한 효소가 T7 라이소자임이 요 RNA 중합 효소를 이렇게 불활성화, 결합을 해서 불활성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요 T7 RNA 라이소자임이 이렇게 발현이 돼가지고 중합 효소가 만들어져 있을 때 이 자체를 전부 불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억제한 상태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 IBTG 인덕션 자체가 원래 조금 리키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하더라도 이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만들어져 있는 중합 효소는 불활성화, 인액티브한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만들고 싶을 때 지금 만들어지지 평상시에 이렇게 이 숙주 세균이 배양이 되고 자라고 있을 때는 그렇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부담을 주는 폐해는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 이걸 가지고 이제 IPTG를 가지고 이제 T7 중합 효소를 유도를 발현시키면 이제 훨씬 더 양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갑자기 유도 발현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불활성화 시키는 상태로 있는 요 T7 라이소자임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양, T7 RNA 폴리머리즈가 만들어진 양을 다 감당을 못해가지고서 어떤 베이살 스레시홀드를 넘어서서 이들이 이제 여기다가 가서 실제로 표적 유전자들을 전사를 이들에 의해서 구동이 될 수가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유도 발현 차원 측면에서 훨씬 더 이 철저하게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이 T7 RNA 중합 효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철저하게 이것을 막 무슨 막 이상하게 무슨 라이소자임 유전자를 해서 그걸 억제하고 하느냐 하면은 아까 언급했듯이 T7 중합 효소 이 T7 프로모터는 엄청나게 스트롱한 프로모터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RNA 전사량이, 그러니까 함부로 이들이 중간에 이렇게 베이살 레벨이라고 하는 그런 리키한 익스프레션이 됐다가는 이것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숙주 세포가 거의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영어로 얘기한 타이트한 컨트롤 과정에 의해서 조절을 한다는 것, 아니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이 DE3라고 하는 요 표기에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듯이 요 T7 RNA 중합 효소라고 하는 원래 보통 일반적인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효소가 아니기 때문에 박테리아 페이지가 고유하게 가지고 온 그런 중합 효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또 다른 조작에 의해서 아니면은 돌연변이를 추출을 해냈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원래 특별하게 이렇게 T7 유전자를 염색체 안에 가지고 있는 숙주세포를 쓰지 않으면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T7 RNA에 의해서 구동되는 발현을 한번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요 프로모터가 이제 P-BAD 프로모터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대장균에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오페론 프로모터인데 아라비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또 한 그 당인데
요 아라비노스의 분해 대사작용에 관련된 효소들을 발휘합니다. 자, 요거 분해 대사작용이에요. 그러면은 요 아라비노스 오페로는 아라비노스라고 하는 요 당을 이 주입을 치면은 처리를 하면은 이 오페론이 지금 수치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꺼져버릴까요? 분해를 하는 거니까. 락토사 같은 경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과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아마도 이건 분명히, 아마도 분명히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아라비노스를 치면은 요 오페론은 아라비노스에 의해서 유도 발현이 돼서 올라가는, 스위치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요 오페론이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아라비노스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당인데 구조가 여기서 이 아라비노스 오페론은 엘 아라비노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당을 그러니까 모든 당은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지만 D형과 L형이 있잖아요. 서로 D 아라비노스와 L 아라비노스는 서로 이런 식으로 거울을 마주보고서 서로 마주보는 그런 왼손과 오른손처럼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포도당의 경우에는 글루코스, 포도당의 경우에는 이 D형과 L형 이 포도당 중에서 주로 이제 생명체 안에서 대사작용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슈가는 D형 슈가거든요. D형 포도당. 근데 아라비노스의 경우에는 반대로서 주로 이 L형 아라비노스가 생명체 안에서 주로 널리 사용이 됩니다. 세포 벽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 진핵세포에서도 요 L 아라비노스가 매우 많이 널리 그 하나의 구성원으로 이용이 되고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주요 당대사원으로서 이것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하나 물론 이 락토스의 경우처럼 이 아라비노스도 뭐 보리밥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포도당이 있는 한 아라비노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식이 될수 없다는 그 세균들에 있어서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노스 오페론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 아닙니까? 아라비노스가 있는 경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포 안에 아라비노스라는 슈가와 포도당이 같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라비노스는 소닥보다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포도당이 있는데 내가 왜, 뭐 한다고 다른 당들한테 눈을 돌리냐 하는 똑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그런 방향으로 조절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아라비노스 오페론의 전체적인 이 구성과 BAD라고 하는 요세개 효소를 한 번에 오페론으로 해서 이렇게 쫙 만들어내는데 이들은 전부 각자가 요 복잡다단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 아라비노스라는 당을 분해를 해서 이렇게 다른 당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각각의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오페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페론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이 유전자의 구성, 머식도를 보면은 프로모터 이 RBAD 요 스트럭처럴 진이라고 하는 요세개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지역에는 어째 프로모터는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예,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프로모터 바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될 오퍼레이터 요게 지금 리프레서가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요 구조가 없어요. 예, 여기는 물론 이들의 요 지역을 지금 조절을 하는 단백질이 사실은 요 RAC라고 하는 요 유전자가 특별한 다른 프로모터에서 구동이 되는데 여기에 관한 오퍼레이터는 여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고 요 지역에 사실은 원래 오퍼레이터 사이트가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P bad 프로모터는 아라비노스 당에서 유도 발현되는 요것인데 오퍼레이터 지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아까 그 그림에서는 보이는 인듀서 지역이라고 하는 I1, I2라고 하는 이두 가지 지역이 오퍼레이터 지역과 좀 차별이 되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노스의 원래 그 BAD 유전자 요 스트럭처는 이쪽으로 좀 여기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인듀서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서 오퍼레이터 지역이 지금 아까 본요첫 번째 지역과 오퍼레이터 아라 오퍼레이터 두 개의 지역이 사실은 이상한 지역에 지금 와 있잖아요. 아라 C 스트럭처라지는 여기 있는데 멀리 이상하게 얘네들은 지금 이쪽으로 지금 전사가 이 아라 C라고 하는 아까 그저 조절 단백질 그것을 전사하는데 필요한지는 오퍼레이터인가 하는 식으로 얼핏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염색체상에서 아라비노프스 오페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때 얼핏 좀 이제 혼돈스러운 그런 구조인데 이때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구동되는지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아라비노프스가 없는 조건에서는 이게 얘네들이 저 일단 요 아라 C라고 하는 요 아까 그 조절자 단백질이 요 P배드 아라비노스 오페론 그 프로모터 지역에 특별하게 가서 결합을 합니다. 어디? 아까 얘기한 인듀서라는 지역의 첫 번째 I1 지역하고 오퍼레이터 지역의 2 지역 여기에 고리 구조를 형성해 가지고서 실제로 리프레서처럼 이때는 리프레서 구시를 하게 되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빠르죠. 요 지금 팩맨처럼 보이는 요 단백질이 뭐냐면 아라C라고 하는 그 조절자 단백질인데 이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두개 있었던 오퍼레이터 있는 중에 오퍼레이터 2를 하나 사용하고 인듀서 지역에 있는 첫 번째 인듀서 1을 사용을 해서 이들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지역은 완전히 고리가 루프이 돼서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잖아요. 요것을 이제 오늘 여기서 처음 보셨을지는 모르나 앞으로 몇번더 보시게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요것을 특별히 강조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서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은 비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균 안에서 원액 세포 안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진핵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을 여러 가지로 조절하는 전사 인자들이 RNA 중화표소를 어떤 식으로 먼 거리에서 그 RNA 중화표소의 활성을 조절하느냐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일반화된 메커니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결합을 서로 이렇게 해서 이쪽 근처에 있는 RNA 중화표소를 먼 데서도 훨씬 이렇게 가까이 와서 DNA가 루프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RNA 중화표소의 구조를 안정화시킨다든가 이 경우에는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DNA가 이 염색체 DNA가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를 이두 친구가 여기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이유로 하게 되면은 뭔가가 이쪽에 걸림돌이 생겨가지고서 이 RNA 중화표소가 이쪽으로 와서 제대로 결합을 못해서 그러면은 전사가 발생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No transcription. 이런 경우. 자, 이게 언제 생기는 거라고요? 아라비노스가 없을 때 생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오페론은 아라비노스를 분해하는데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아라비노스 혼자 미리 와가지고서 지금 혼자 뒷북이 아니라 이건 앞북이구나. 앞북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라비노스가 이제, 세포 안에 생겼을 때,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할까, 이것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아라비노스가 있을 때에는 요 아라비노스하고 결합을,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한 예를 들어서 트립토펜이
트립토펜이 리프레스하고 딱 결합하면 구조가 변해서 이제 드디어 그 둘이서 같이 어떤 오페레테사에 결합을 한다든가, 또는 렉토스 오페론에서 그 리프레서가 렉토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구조가 변해서 뭐,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모든 것은 공통적으로 모든 복잡이면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 하나같이 보면 거기서 거기로 조금씩 변형이 된 그 특별한 케이스에 맞게끔 원래 있는 기본적인 일반 원리를 조금 응용해가지고서, 이 경우도 아라비노스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과 이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그러면 그 결과로 원래 아라비노스가 없었을 때와의 그 단백질과 이 지금 같이 결합했을 때는 구조가 변한다라는, 뭐 또 뻔한 얘기. 그럼 구조가 변하면은 아까는 이 RRC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어떤 특정한 DNA 지역에 결합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I1과 O2에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조가 변경되면 그 오퍼레이터와는 결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온전히 이 인듀서 지역의 이 두 지역 I1과 I2 지역에 결합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루프가 됐던 이 고리 구조가 풀려버리게 되죠. 먼데서 결합을 했던 그 지역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면 아까 그 방해하고 있던 그 요소가 사라져서 이제는 RNA 중합 효소가 이제 전사를 수행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는 이런 구조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아까 저 멀리서 오퍼레이트 2와 결합을 또 하고 있던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취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요 RRC라고 하는 단백질은 좀 우리 여기서 RRC는 언제나 항상 둘이서 쌍둥이처럼 짝을 이루어서 다닌다는 거를 또 한번 여기서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RNA 중합효소는 아무런 이 옆에서 구조적인 방해도 받지 않고 이제 전사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새롭게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있죠. 여기는 뭐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라비노스를 치면 이곳이 이제 이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딱 해제가 돼가지고서 아라비노스 오페론이 이제 턴 온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요 전체적인 요 프로모터의 강도는, 프로모터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아라비노스의 농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 자체가 농도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조절이 돼서, 그것이 여기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 요 숫자가 지금 아라비노스의 퍼센티지를 0.0002%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조금씩 증가가 될 때 요 GFP 단백질을 지금 아라비노스 오페론 아니 프로모터 밑에 그 프로모터에 의해서 발현을 시켜서 한 벡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웨스턴 블랏의 일종인데, 우리가 웨스턴 블랏을 좀 더 보겠지만 단백질에다가 항체를,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구조를 인식하는 항체를 사용을 해서 이 GFP 단백질만을 이런 식으로 그 양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의 기법이죠. 지금 웨스턴 블랏이라고 하는 그 기법에 의해서 GFP 단백질만을 특이적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는데, 그 양이 지금 단백질을 이제 분리하는 단백질 특이적 겔 전기 영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농도에 비례해서 이 단백질 양이 쫙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깔끔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유도 발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는 무슨 렉토스 프로모터라든가 또는 T7 프로모터 대신에 이러한 P-bad 프로모터인 아라비노스에 의해서 유도 발현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점은 T7 프로모터보다 훨씬 더 약간 강도가 약한 프로모터이기 때문에 세포 자체의 독성이 훨씬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유도 발현을 또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제가 어떤 단백질을 특별히 대장균에서 발현을 하고자 할 때는
주로 웬만하면 저도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 RRC 단백질이 요 I 인듀서 1, 2 지역에 결합을 할 때, 마치 우리 그 락토스 오페론에서 캡이라는 단백질이 그 락토스 RNA 중화표소에 결합을 안정화시키는 것처럼, 그처럼 요 캡 단백질이 여기에 또 소환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똑같은 캡 단백질에 의해서 요 지역 결합이 촉진이 되는 겁니다. 요 캡인 Cyclic AMP Activating Protein이라고 해서, 아까 봤던 요것이. 이들은 왜 Cyclic AMP? Cyclic AMP, 여기 지금 노란 점이 보이죠? 요것들이 바로 Cyclic AMP가 지금 붙어 있는, 그들이 붙었을 때만이 결합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고, 그들이 결합이 안정적으로 됐을 때는 이들이 요 바로 RRC라고 하는 요 레귤레이터 단백질들의 결합을 안정화시키고, 그러면 그 덕택에 이 RNA 중화표소가 이렇게. 그래서 이 아라비노스 오페론의 경우에는 요캡 단백질이 간접적으로 RNA 중화표소의 활성, 이제 구조적인 안정화를 이렇게 RRC 단백질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수행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보았던 그 락토스 오페론의 경우가 조금 차이점이 되기는 하겠죠.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락토스 오페론의 경우고, 요 CRP라고 하는 것은 캡을 또 다른 말로 부를 때 CRP라고 한다 그랬죠? 카타볼라이트 리프레서, repressed 단백질이라고 해서 CRP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요 사이클릭 AMP에 여기 결합되어 있는 모습. 요 사이클릭 AMP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이들이 바인딩 사이트에 이렇게 딱 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이클릭 AMP와 세포 안에서 포도당, 이 글루코스와의 서로 이 그걸 뭐라 그러지? 역상화라고 하냐?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하나? 서로 이제 견제를 하는, 글루코스가 많으면 이 사이클릭 AMP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에 의해서, 왜 사이클릭 AMP를 만들어내는 그 효소인 아데닐린 사이클레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가 포도당에 의해서 그 활성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데닐린 사이클레이즈, 아데닐린 사이클레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는 뭐냐면, 원래는 이 ATP, 세 개의 인산이 이렇게 아데닌에 이렇게 들어있는, ATP가 이렇게 있는 거를 사이클릭 AMP라고 하면은, 이것이 인산이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가면서 인산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사이클이 되는 게 여기 AMP거든요. AMP면서 사이클릭. 요 효소가, 요것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효소가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인데, 이 효소의 활성을 누가 억제시키느냐? 포도당이 억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 포도당의 농도가 많을 때는 이게 지금 억제가 되니까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사이클릭 AMP의 농도가 줄어들면 아까 얘기한 그캡 단백질은 사이클릭 AMP가 없는 상태에서는 활성이 없어지니까.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이 포도당과 캡 단백질은 서로 간에 이런 철천지 원수가 됐다고. 철천지 원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사실. 포도당에 의한 견제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있으면 역시 이런 아라비노스라든가 또는 아까 봤던 그 렉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2차적인 당분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있는 경우에는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당이죠. 그래서 이 오페론 자체는 요엘 아라비노스, 마치 락토스 오페론처럼 아라비노스가 있을 때는 촉진이 되고, 포도당이 있을 때는 아라비노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완전히 억제가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에 상응하는 락토스 오페론에 대한 정의가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락토스 오페론의 경우에는 사이클릭 AMP 자체가 여기에 캡에 붙어서 바로 이 RNA 중화표소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락토스가 있다 하더라도
글루코스가 있을 때는 왜 캡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여기 RNA 폴리머리즈가 안정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타볼라이트 리프레션이라고 그 자체를 우리가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박테리오 페이지 프로모터 중에 하나를 이용한 프로모터인데, 람다 페이지 중에서 요 PL 프로모터라고 하는 요것을 이용. 요 프로모터에 관해서는 딱한 가지만 굳이 우리가 알고 그냥 지나가면 될것 같은데, 요 박테리오 페이지가 저 레릭 용균성하고 요용 뭐라 그랬지? 이거 레릭하고 라이소제닉. 한국말로 하면 언제나 까먹는데. 그 레릭하고 라이소제닉 사이클 요 자체를 이 조절하는 그런 기전에 필요한 유전자들을 발현하는 프로모터가 요새 람다 리프레서로 발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인데, 요거 PL 프로모터를 이용을 하면은 특히 요 람다 리프 람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리프레서가 거기에 작용을 해가지고서 요거를 철저하게 유도 발현을 시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 람다 리프레서 마치 박테리오 페이지 T7 그 RNA 중합 효소처럼 요 리프레서를 람다 리프레서를 그 숙주세포 주로 세균에서 이걸 사용을 해야만 되니까. 숙주세포의 염색체에 이렇게 삽입된 요 CI라고 하는 요 유전자를 삽입시키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이걸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요 외부 유전자 발현을 이렇게 딱 평상시에는 강력히 억제해 놓고 있다가 유도 발현을 할 시기에만 아주 잠깐 열어둬서 그때 이제 발현을 시키는. 그래서 이 경우는 무엇이 이제 특징이냐면은 이 유전자 자체가 딱 있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발현이 돼서 그 산물이 만들어지면은 이 숙주세포에 크게 이게 독성 때문에 숙주세포가 죽어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단백질을 이렇게 조절해서 발현하는데 매우 최적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딱 쟁궈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다시 스위치를 올릴 수가 있겠느냐 할때첫 번째, 한 가지 요새 잘 활용되는 방법은 돌연변이가 이제 요 리프레스 유전자 중에 구조가 조금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구조가 그렇게 되면 요것이 온도 민감성을 보이는 돌연변이가 요것을 이제 CL857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온에서는 요 이상에서는 람다 억제자 단백질이 더 이상 변성이 돼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평상시의 상온에서는 요 람다 리프레서가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유전자가 그 람다 리프레서 프로모터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 거니까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혀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온도를 이렇게 딱 45도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요 기능이 떨어진 리프레서가 구조가 변경이 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에 의해서 온도를 높여서 유도 발현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는 보통 한 28도 정도 또는 32도 뭐그 정도에서는 프로모터가 강력하게 이곳을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람다 프로모터에서 리프레서가 있어서. 근데 이 리프레서를 높은 온도에서 단백질이 이제 구조가 변성이 돼서 그러면 드디어 이 프로모터가 억제자가 없어지니까 활성화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구동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이 램다 박테리오페이지 램다 CL 프로모터에 의해서 이것을 발현을 유전자 발현을 시킬 때그 리프레서 람다 리프레서 유전자 자체의 발현을 요 프로모터를 뭐를 쓰냐면 트립토펜 오페론 프로모터를 쓰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요
프로모터가 이제 트립토펜 오페론이니까 그 밑에 있는 유전자는 트립토펜을 첨가하면은 유전자 발현이 완전히 딱 끊겨버리겠죠. 트립토펜이 아까 저 지난 세션에서 봤을 본 것처럼 코어 리프레서로 작용을 하면서 그 밑에 유전자의 전사를 이제 딱 막아버리잖아요. 물론 이 밑에 있는 그 어테뉴에이션 기능을 굳이 우리가 첨가할 필요도 없이 이 전사 처음에 개시 수준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트립토펜이 없을 때에는, 여기 없는 경우에는 요 리프레서가 있으니까 그 트립토펜이 없는 조건에서는 여기서 바로 이제 리프레서가 억제자가 만들어지니까 이들이 와서 요 발현을 그렇게 억제를 시킬 것이고, 그런데 이제 트립토펜을 첨가하게 되면은 요 리프레서를 만드는 요 전사가 여기가 이제 막히니까 그제서야 외부 유전자가 그 억제자가 사라지고 나서 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유도 발현. 그래서 요 리프레서가 누구 어떤 프로모터? 트립토펜 프로모터에 있다. 그러니까 이 트립토펜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이렇게 요 발현을 이렇게 딱 억제해버리고, 트립토펜이 없을 때에는 이 리프레서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여기를 딱 막아가지고서 요 진이, 요 우리가 지금 발현을 하고자 하는 요 진이 발현이 안 되고, 반면에 트립토펜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리프레서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것이 이제 CI 리프레서가 없어지니까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프로모터들에 대해서, 이 말고도 프로모터들이 엄청나게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것들이 물론 많겠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그래서 좀 알아두면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프로모터들에 대한 정리만을 한 것이고, 여태까지.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이제 섭렵을 하고자 했느냐면,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이제 확실하게 오페론에 관해서 정리를 복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원핵 세포에서만 특징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특정한 방식의 유전자 발현 조직체인 이 오페론이, 그 오페론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렉 오페론을 보았고, 그다음에 렉 오페론의 어떤 특징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락토스나 IBTG에 의해서 렉 오페론이 어떻게 이것이 유도 발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지, 그 이유는, 그런 점에서 언제나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할 때는 요 오페론의 이 부산물들이, 전사 유전자 발현의 산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딱딱딱딱 확인해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렉 오페론과 조금 비교가 되는 트립토펜 오페론을 우리가 봤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제 아라비노스 당을 이제 대사 분해하는 요 오페론도 있었고, 요세 가지의 특징적 프로모터 지역의 특징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프로모터를 보면서 특히 아라비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를 만드는, 유전자를 사용하고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전사가 될때 여기를 이렇게 두 개가 막고 있어 갖고,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조절했던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러한 오페론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했냐 하면은, 전반적인 원핵 세포에서의 전사가 이렇게 될 때, 원핵 세포가 이렇게 RNA가 발현, 전사가 시작이 될 때, 이 지역에서 프로모터 지역의 특정한, 특히 요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5부위에 특별, 특히 요 마이너스 10부분에 특별한 DNA 염기 서열을 우리는 요것을 프리브노 박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TAT 정도로 이렇게 뭐 전혀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이게 왜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런다고 했죠? 컨센서스 서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그림에서 봤던 특별하게 요 부위를 프로모터 지역을 특이적인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여기에 결합을 하게끔 해주는 단백질이 뭐라고? 시그마 팩토. 요게 이 시그마 팩토가 원핵 세포 원핵세포에서 특이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잘 나타나는 이제 RNA 중합 효소 원핵세포의 RNA 중합 효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적인 요 단백질 팩토입니다. 요거 말고 그 위에 이 시그마 팩토의 힘을 빌려 가지고서 이제 실제적으로 요 RNA 폴리머레이즈 중합 RNA 중합 효소의 요 구성은 네 개의 사량체인데 두 개의 알파와 하나의 베타와 또 하나의 베타 프라임 요 네 개가 모여서 코어를 이룬다라고 했죠.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한번씩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실제로 이 벡터 자체의 프로모터 지역의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종류의 프로모터를 써서 발현을 시키려고 한다는 그거보다는 사실 그 이 원리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된 그 밑에 있는 그 근저에 있는 그 이유들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립을 하는 그 원리들을 알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목적이라고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가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발현 벡터 중에서 또 몇 가지 아주 유명한 특히 융합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현을 하는데 특화된 그런 벡터들의 특징과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